폐경계 무상심심이묘버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원의 열애진실의 금강경 영어강의 5강이 되겠습니다. 열이 실견분이라 실다운 진리를 보라. 챕터 5 See the real truth. 그리고 수보리야 은이운하오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수보리야 계속 지금 부처님과 수부띠 간에 지금 저 대화가 지금 오고 가는 거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그래 쉽게 얘기해서 내 겉모양만 가지고 나를 볼 수 있겠냐 이 얘기거든 지금 사실은. 수부띠 What do you think? Can the Tathagata be perceived by means of bodily marks? Bodily mark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30 이상 80 종호. 그러니까 너는 내 어떤 겉모양만 가지고 타타가타라는 건 이제 열애라고 그랬죠. 열애 타타가타 열애를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불안이다. 아니옵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한 거는 뭐 다른 뜻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세존아,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 열애니.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32성 80종호를 갖추고 있다 할지언정 그 겉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열애의 그 진실한 그 속에 있는 그 경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서든이 낫. 불야니이다를 서든이 낫. 아니옵니다. 서든이 낫. 바가왕. 더 다타가타 cannot be perceived by means of bodily marks. 보면 여기 이제 이걸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몸의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바이민스는 어떤 방법이잖아. 방법이 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지. 가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열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거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부띠가 이해를 했죠. 설명을 하죠. 왜냐하오면 여래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수부띠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몸목을 진의를 이제 알아들은 겁니다. 어떤 외형의 어떤 그 현상이나 형상은 진짜 그 몸의 신상이 아닙니다. Why? The bodily marks. Bodily mark라는 게 이제 신상이고 몸 그 형태. 타다가다 speaks of not bodily marks. 그거는 말씀하신 것은 진짜 몸매가 아니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불이 고 수보리 하사대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비상하면은 즉견열애니라. 아 여기 이제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즉견열애니라. 우리 지금 금강경이 4국에 이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무릇이라는 거는 이제 범소.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이게 범소 유상이죠. 다 이것이 허망하니 계시 허망이란 말이에요. 계시 허망. 모든 현상이 진실상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외형적인 어떤 그 현상과 형상과 이것이 이제 진실이 아니란 걸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부다 told 수부띠. 부처님께서 이제 수부띠에게 말씀하셨어. Everything that has mark. 범소 유상이지. Everything that has mark. 이게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범소 유상이 되죠. Is not, is deceptive and false. 이거는 허망하다 이 말이야.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소 유상 계시 허망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everything that has mark is, marks is deceptive and false. If all marks are not seen as marks. 약견 재상 비상이면 재상 올 마크스가 재상이야 재상 모든 어떤 그 재상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올 마크스라고 그러고 seen as marks. Then 그러면은 즉 그 상 아닌 줄 알면은 아 not seen as marks 상이 아닌 줄 알면은 비상하면 여기가 비상이 되겠죠 비상 상 아닌 줄 알면은 즉 this is possible 나타났다 열애를 볼 수 있다 열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그 어떤 좀 외형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실다운 진리 말이죠. 그때는 이제 타타가타를 볼 수 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이게 금강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범소 유상이 캐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이니라. 이 도리만 어느 정도 깨쳐도 이 금강경의 대의를 이해를 하고 불교의 모아 사상 이런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이제 이 경전을 독송하고 읽고 할 때는 깊이 이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30 이상이 나오죠. 30 이상. 이걸 30 이상 80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32가지의 아주 그 특징이 있었거든. 좀 아주 수승한 말이지. 귀가 그냥 크다든지 말이야. 혀가 그냥 길다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다 뭐 소개는 안 했지만은 the 32 signs of a great man. great man이라는 건 대인을 얘기하는 대인. great man. 대인.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있죠. 대웅전. 대웅전이란 건 이 great man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이 말이야. great man. 대웅전. 그 사가모니예요. 사가모니. 대웅. 큰 영웅 아닙니까? 히로. 그레이맨이요, 그레이맨. 큰 분 아주.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곳이 대웅전이다. 이제 그 부처님을 뭐 황면 노자라고도 하고, 이제 금을 치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금선이라고 돼요, 금선. 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선. 뭐 이런 이제 대인. 그래서 대웅전이에요, 대웅전. The 32 major characteristics. 부다 is traditionally regarded as having the 32 characteristics of a great man. Sanskrit Mahapurusa Lakshana. These 32 characteristics are also regarded as being present in Chakravartin kings as well. The 디가 니까야? In the discourse of the monks, new marriage explained 32 characters. These are also enumerated in the Brahma Sutta of the Majjhima Nikaya.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은 전통적으로 위윈이라면 이제 그레이 메인이죠. 위윈은 32가지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제 여기죠. 이 32가지 특징은 또한 전범륜왕 사회로 말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아소카 대왕을 이제 전범륜왕이라고 그러죠. 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된다. 그리고 이제 디가니까야라는 게 있어요.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라는 건 뭐냐면은 long discourse 긴 그 내용이 이걸 장암경 여기 나오네 discourse
디스코스라는 것은 담론이에요. 담론, 담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디스코스예요.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그 경전 상자부 경전이라는 것이 이제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뭐 상유따니까야, 안구따니까야 이렇게 돼 있죠. 디가니까야라는 건 장하함경을 얘기해. 장하함경. 긴. 부처님께서 어느 때는 이제 길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말씀을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니까야, 이제 중간 정도. 뭐 한 1시간이나 뭐 2시간. 디가니까야는 뭐 하루 종일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건 길어요. 그 긴 경을, 긴 말씀이지, 그러니까. long discourse. 응? 영어로 말한다면. 그걸 지금 이제 부처님은 항상 똑같은 그 45년간 성도하신 이후에 똑같은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거든. 아침에 탁발 나가셔가지고 공양 받아와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설법을 한단 말이야, 설법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왜냐면 오후불식 하니까. 예? 점심 때 뭐 저녁에 안 먹거든요. 그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 설법 하시는 거예요, 설법. 어?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 하루 종일. 그런 것을 제자들은 전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담은 제일 안한 존재인데, 옆에서 이제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분은 계속 듣는 거예요, 옆에서. 한 20년간, 몇 년간을 이제 계속 듣고, 그걸 다 기억하는, 그 당시에는 뭐 이 글이 문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전부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기억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장하함경, 디가니까야. 그 다음에 또 중간 정도 길이는 이제 마지막니까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편집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가, 예. 그래서 이, 그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또 상에 대해서 32개의 특성을 이걸 얘기하신 게 있다. 그 전거를 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마지막니까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니까. 예. 브라메오 숫다에도 읽어돼 있다. 막연히 뭐 이제 후세 뭐 100년 지나 200년 지나 300년 지나 500 지금 2000 한 5, 6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무슨 뭐 전설이나 뭐 설화로 얘기한 게 아니고 경전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대로 믿고 또 따르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32가지의 어떤 그 특징을 특성을 가지고 계신 상호가 아주 어마한 분이다. 미관백호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불교 사전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이제 열심히 하시고 싶은 분은 거기까지 이제 다 그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불교, 포교, 성교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뭐 꼭 그 외국 사람들이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해 주면 돼요, 설명. 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okay, now I don't have time, so I'll prepare. 내가 준비하겠다면 for materials. Next time, okay. So I'll prepare for that for you. Okay.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지금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는 이제 conversation을 해야 되겠지. Conversation 해봐 정도는 이제 달달달 해야 되고 자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뭐 이렇게 지금 경전을 하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연수 또 가서 해야 되고, 저도 그냥 이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한 40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영영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뭐 폼을 재고 했습니다만 타임지를 옆에 끼고 말이야.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태국 가가지고 마침 그 왓보니웨시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그
예국 그때는 예국 막 스님들 예국인들이 엄청 그 절을 하나의 경유지로 이제 할 때거든요. 그분들은 명상에 관심이 있었어. 명상 입바사나에. 그래서 어디 이제 그 명상 센터에 이제 가기 전에 뱅콕이란 데서 이제 뭐 며칠 머물어야 되거든요. 비자 관계도 있고 이럴 때가 막 하나 그냥 막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화두가 오직 이게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하니까 입이 벌어지고 귀가 열리더라고. 귀가 열려. 입이 벌어지고 귀가 열려요. 아, 이거 막 그냥 환인심이 나고, 어? 재미가 있고 말이지. 말이 통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는 이제 뭐 소구산 스님이라고 저기 어디야? 송강사. 그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때는 거기에 그 송강사에 애국 스님들이 그 참선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거기 뭐 있냐?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계시는 숭산 스님, 선사. 뭐 이런 분들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있고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한국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포교나 불교,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알아야 막, 그, 더 많은 나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때는 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고 지식도 짧으니까 이제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야, 보니까 이제 뭐 스리랑카, 인도, 영국에 가야 되겠다, 영국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영국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를 연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영국 사람들. 참선도 가르치고, 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영어는 별도로 해야 돼요, 해야. 그래야 이제 이런 경전을 이제 강의하는 거죠. 이 금강경도 우리 지금 한문 경전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뭐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고. 한글로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영어로 외국 사람에게 이제 한번 해보겠다. 가르쳐 보겠다. 설법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 때는 피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개경계 한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경전을 펴는 노래다. 개라는 거는 가타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A song. A song, a song to open the scriptures. The highest, subtle, deep and deep Buddha Dharma. It's hard to meet the Buddha Dharma for a million years. Now that, 뭐뭐 하니까. Now that이라는 건 뭐뭐 하니까. 지금 내가 뭐뭐 하니까. I see, hear and receive. 이걸 너무 어렵게. 금강경이라고 그래서 막 이것을 어렵게 철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은 알아듣지는 못해요. 쉽게 얘기해, 쉽게. 우리 구어, 어? 대화하듯이. I want to know all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부처님의 그 진실한 true meaning, 진실한 뜻이요.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나는 알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니까 개경계 얼마나 좋습니까? 경전을 펴는 노래. 응?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득수지원의 열의 진실이. 이건 이제 영어로 할 때, A song to open the scriptures, the highest subtle deep and deep Buddha Dharma. It's hard to meet Buddha Dharma for a million years. Now that I see, hear, and receive, I want to know all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로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